안녕하세요. GTX가 집값 급락 열차랍니다. 16억 아파트가 9억대로 추락했다는데요. 9억대로 추락한 가격도 여전히 높은 가격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GTX가 개통이 돼서 그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데 무슨 놈의 그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16억이 웬 말입니까? 그 지역의 가격이 정말로 16억이었는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실거래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신고하고 취소하고 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 믿긴다라는 겁니다. 경기도 의왕, 화성, 용인시 이런 곳에 최고가가 15억, 16억이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그냥 강남 3구의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2021년 이때 강남 3구의 주요 아파트 가격은 뭐 30억, 40억 했죠.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뭐왜 30억, 40억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100억, 200억 하지. 뭐 물론 압구정 현대 아파트 뭐 100억 찍었다, 뭐 80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참 그냥 뭐 조작을 할때 하더라도 좀 너무 심하게 한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아, 2주일 전이죠. 2주일 전쯤에, 저 이제, 아쿠뉴 상가를 이렇게 갔더니, 거기 부동산에 표말에 붙어 있는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100억. 호가 100억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한 여러 번 봤네요. 정말 100억이네? 이러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엊그제 갔더니, 그 일대 지역에 전세 가격이요. 전세 가격은 6억도 있고요. 7억도 있고, 8억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거기 물론 뭐 호가는 100억짜리 그 붙어있는 표말은 없어졌는데 뭐 20억, 30억, 40억, 뭐 50억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근데 전세가는 6억, 7억, 8억, 9억이에요. 뭐지 이거? 아니 전세가랑 매매가가 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어쩌면 전세 가격이 실제 그래야 될수 있는 매매 가격에 근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재건축 호재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제법 나긴 하나 봅니다. 근데 확실한 건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때문에 올랐다 아니면 뭐 금리 때문에 올랐다 가짜 호가 조작하는 부동산 교란 세력 때문에 올랐다 말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요 그세 가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은 너무 부동산 정책을 찔끔찔끔 말은 엄청나게 무섭게 했지만 실제로 정책은 아주 뭐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마다 비웃은 거죠. 에이, 장난치는 거냐? 뭐 아주 세게 주먹으로 아주 세게 이렇게 때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놓고 때리는 거는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장난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개판이 됐던 거죠. 부동산 시장이. 정권 말기에 뭐 DSR 실행하고 뭐 얼마 이상을 대출 규제하고 얘기했지만 이미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너무 뒤늦게 그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아예 시장이 말을 안 들은 거죠. 안 믿었던 거죠. 그게 제일 심했을 때가 2021년 같습니다. 앞으로요. 앞으로는 속절없이 계속 떨어지겠죠. 뭐, 의왕시, 뭐, 인덕원 아파트가 뭐, 9억 6천에 팔렸다. 의왕시도, 뭐, 뭡니까? 뭐, 9억 5천에 매물이 나온다. 그러든지 말든지. 언제부터 의왕시에 30평대 아파트가 15억, 16억이었냐요? 진짜로 15억, 16억을 산 사람들, 있을까? 뭐 정말로 그 가게 샀으면 호구가 된 거고요. 아니면 가짜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화성시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뭐 14억 5천에 팔렸다. 근데 뭐 지난달 말에 8억 3천이다. 용인시 수지구도 뭐 8억 5천에 거래됐다. 용인시 수지.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헷갈립니다만은. 뭐 2013년 14년 뭐 미분양 나서 되게
하리부냐고 했던 곳 같습니다. 2013년, 14년, 막 이럴 때는 동탄도 30평대가 뭐 3억대 막 이랬죠. 그 말인즉슨, 지금 가격보다 절반 이하로 더 내려와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습니다. 뭐 규제를 완화하고, 윤석열 정부 기간에 13 뭐 규제 완화 정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가격 하락폭도 좀 줄어들고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두고 봐야 될 얘기죠.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쉽사리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빚내가지고 집사라 시즌2 분위기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 이명박 정부 초기하고 비슷합니다. 노무현 때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다가 이명박 때 아무리 집값을 떠받들려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던가 하고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부동산 관련해서 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 정확한 기간은 아니고 대략 그렇게 보는 거고요. 뭐 주택구의 부담지수가 뭐 100 이하로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간다, 전세 매물이 이제 뭐 줄어든다,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별 차이가 없다, 뭐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생기면 그때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지표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올지 안 올지는 뭐 지켜보면서 살지 말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2023년에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뭐 전기세, 수도세, 뭐 라면값, 과자값, 뭐 별의별 게 다 올라가는데 그런 상황들이 쉽사리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그래 누그러지고 대외 뭐 국제 물류망도 좀 괜찮아지고 뭐 미국도 뭐 다시 이제 경제를 좀 일으키겠다라고 금리를 대폭 낮추고 뭐 뭡니까 대차 대출 축소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좀 유효하게 분위기가 바뀔 때 그때쯤 돼서 살지 말지 결정해도 하나도 안 늦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자산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말들은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믿지 마라. 그런 말 믿었다가 그런 개소리 믿었다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모든 결정은 경제적인 자산시장에서의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도장 찍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뒤집어 쓴다라는 거죠. 돈을 벌어도 내가 버는 거고 잃어도 내가 잃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의 말 믿고 추종하고 쫓아다니다가 바보 되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GTX가 집값 급락의 열차랍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